주입니다. 죽기 전까지 병원 갈 일 없다. 명의의 생활 습관 의학. 예. 이야. 자. 이야, 이 제목부터 틀리네. 자, 세계보건기구는요, 비만이라는 질환을 방치하면 만성질환,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부르는 질환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면 병원 갈 일이 없는 명의들의 건강법. 이번에 모실 분은요, 특별히 어떤 것을 관리해서 옷 사이즈를 66에서 44로 만든, 66에서 44로 만든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자,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세요. 자, 이분이세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바디빌딩 도전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전인데 복근 그때 이런 몸을 갖고 계시고 복근, 뭐, 예, 삼두근, 전신의 근육이 대단하죠. 무슨? 근데 이분이 이전에는 66 사이즈였던 거기에서 지금 몸매가 됐어요? 네. 이분이 명의세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교수님이 아니시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분은요, 굶지 않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요. 체중은,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체중은 3kg을 뺐는데 옷 사이즈는 66에서 44가 됐다는 거예요. 66에서 44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즉슨 몸을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하게 만드셨다. 지방을 다 태워가지고 근육으로 승화시킨. 자, 어떤 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몸신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습관을 처방하는 내과 전문의 김선신입니다. 그 김선신 교수님은 본인 과에도 유명한 또 근의자이시거든요. 알레르기 내과에서 클리닉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천식미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2022년 대한천식미 알레르기 학회 50주년 국제학회에서 초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셨어요. 그 상은요, 학회 공식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쓴 분에게 주는 상인데요. 우리 김선신 교수님이 그 상을 수상하셨어요. 이야, 감사합니다.